네, 권익위 원장님. 네. 예, 권익위가 최근 생활 적폐 청산을 중점 정책으로 삼고 갑질 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통합 출범하셨죠? 네. 예,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갑질 사례가 공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였고요. 예, 오늘 증인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의 갑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증인과 권익위원장 그리고 국회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그 노조원 채용 및 불리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는 갑질 행태가 만연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갑질 행태를 위해서 노조는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그리고 노조 전임비를 수령하고 활동비 등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위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소음 등 의도적 민원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비노조원들의 현장 출입을 봉쇄하고, 건설기계 작동 시 위험하게 접근을 하고, 타 근로자의 퇴업을 강요하고, 그리고 산안법, 환경관련법 등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 요구 및 노조원 우선 채용 등 부당 요구 등의 사례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5 활동이라는 건데요. 이365 활동은 표방하는 목적은 365의 깨끗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표방을 합니다. 하지만 실은 임대사, 건설사 대상 교섭권 획득을 위한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건설 현장이 100% 합법적인 그러한 현장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맹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365 활동은 그 팀장과 조합원이 팀워크로 함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육의 내용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신고할 내용을 가지고 담당자를 부르는데 9시에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현장에 나오도록 요청하고 5분에서 10분 단위로 전화해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하는 아주 상세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65 활동이 표방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임대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채용을 강요하는 목적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안양 호계동 대우 현장 아직 타워 남아 있습니다. 365 가능하니 진행 바랍니다. 타워 해체일 파악 365 크게 계획 잡아주세요. 오늘 진행된 모든 관공서 방문 내용은 면담 진행 시까지 보류하고 면담 불만족 시 즉시 고소고발 할 것임. 이렇게 이 365의 활동이 실은 이 채용 강요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의정부의 현장인데요. 긴급 직결을 공지를 합니다. 의정부에 고공농성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의정부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공농성의 결과 노사 합의서를 이끌어내는데 노사 합의서는 고공농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목적인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두 곳의 채용 약속을 이행한다. 구체적으로 GS건설의 개포주공 4단지 9대 중 2대를 약속한다. 라는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에 직결해서 이러한 합의서를 이끌어내는데 합의서의 내용이 한노총 전국 건설 사업 노동조합 타워 크레인 분과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합의서를 이끌어냅니다. 여타의 많은 그 불법 행위와 그 결과 채용을 이끌어내는 타워 크레인 조합원 한 명을 채용하기로 한다라는 그러한 합의서, 우선 채용할 것을 약속한다. 뭐 이런 내용의 합의서. 그리고 일곱 번째 타워 크레인부터는 채용을 한다라는 이러한 그 합의서들을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 예. 예, 증인 조합의 이 현장에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현장에서의 실제 모습이죠? 아닙니다.
일단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저는 예, 증인. 2020년 7월 1일부터 지금 직무대행직을 맡고 있거든요. 그 전에 수석 부위원장 하셨죠? 그 전에 한 두 달 전에 수석 예. 부위원장 했습니다. 예, 증인이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증인과 관련해 증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2020년 최근에 예, 일까지 이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예, 합의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증인에게 필요하면은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국 이른바 한국 제2노조죠. 예, 예? 한국노총 2노조죠.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예, 직무대행입니다. 예, 예. 일명 2노조라고 하는데 2노조라고 그, 하는 걸 의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길지만 그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분과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예,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예. 예. 이 타워크레인 분과의 이러한 행태들은 사실 이 증인이 속한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노총과 다른 한국노총의 예, 동일한 행태에서 사실은 비롯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증인은 이러한 갑질 행태의 주역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지금 증인 소속의 조합원이 목수와 철근으로 근무되어 있는 현장에 민노총에서 다른 조합원이 예, 그 고용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운송을 거부하고 다른 조합원을 정리할 것을 요구를 해서 결국 증인 소속 조합원은 그 고용관계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요. 이렇게 권익위원장님, 예. 건설 현장이 노조들 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 개선 여지가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호소를 한 적이 없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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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설 노조 일은 저는 타워크레인 분과고 현재 타워크레인 일을 하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이 잠시 그만둬서 뭐 그런 상황이 됐지만 다른 건설 노조 일에 대해서는 그 목수나 철근, 그 다음에 뭐 기계 덤프 이런 데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의원님 이야기했던 그 양주 그 현장에 대해서 경기도 양주에 저희들 14개 건설 현장에 74대 타워 중에서 우리 조합은 채용이 한 명입니다. 한 명 채용되어 있거든요. 일명 그 기득권 노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기득권 노조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되면 현장 장비를 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채용을 됐다가 거부당하고 그게 어제까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뭐 장비를 기계를 멈추고 뭘 어떻게 했다라는 그 내용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권은 위원님 보충 자기 시간 쓰시겠습니까, 3분을? 아니면 저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예. 네. 예,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어제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득권 노조들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제가 그래서 의원님 저는 잘 몰라서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어떤 사항들인지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만큼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뭐 광주 전라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그걸 했는데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여기 어디다? 예, 거기 권은 의원님한테 그 예. 옆에서 행정실에서 받아서 전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울산에 주님께서는 발언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질의가 끝났습니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예. 울산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에게 저희들이 그 아마 저는 그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정의로 나간다고 하니 또 의원님한테 꼭 좀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저 울산의 어떤 사례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의원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예. 참조해 주십시오. 예.